이전 고점인 112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107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고점 뚫으면 다시 봐야 되겠죠. 하방의 매수 자리는 18012, 그 다음에 179777 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22분 다돼 가는데요. 오늘 중국 지표 발표가 좀 있죠. 11시에 있으니까 별두 개짜리 세 개, 별 하나짜리 네 개가 있네요. 네, 중국장 이제 8분밖에 안 남았고요. 좀 지켜보고. 네, 107 뚫리고 나면, 위로, 상방으로 뚫리고 나면, 12 넘어서, 18142에서 매도 다시 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국장 이제 4분, 5분 남았는데,
네, 107은 취소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중국장 시작하면 다시 또 봐야 되겠죠. 네, 상방으로 142 거의 다 올라왔네요. 네, 매도 체결됐고요.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20틱 정도 내리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살짝 눌림만 주고. 네, 틱 차트에 21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내려가고 있고요. 네, 상방으로 다시 치네요. 네, 77도 매도 잡혔고요. 네, 77에서 지금 20틱 조금 넘게 내리고 있으니까 본청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이자리도 지금 다시 열몇팁 내렸으니까, 18팁 내렸으니까 수익에서 청산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11시에 지표 발표가 좀 있으니까 그 11시는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803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 청산을 하고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이가
네,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행히, 네, 142도 한 틱으로 다행히 941생 했네요.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도 자리는 다시 214 올라와야지 볼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려보고, 지표 발표는 아직 좀 남았네요. 18분 정도. 네,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마디가 자리 딱 걸려가지고, 그냥 청산을 했고요. 네, 112까지 딱 내려왔는데, 그럼 이것도 30팁 정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오일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수 자리는 중간에 지금 뭐 눌림을 들어가긴 그렇고 밑으로 내려오면 012 자리까지 내려오면 보도록 하고요. 중심선이 올라와서 012 자리하고 비슷해졌네요. 네, 한프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한 단계만 내리고 꺾여서 올려버리네요.
내일사까지 지금 6팀 남았죠. 6팀 남았는데 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취소를 해야 되는데, 네, 네틱 모질라고 있네요. 네, 매도 체결됐고요. 네, 214 위에는 18, 28, 3 매도 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표 발표 8분 남았네요.